안녕하세요, 로이입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제가 예전에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, 즉 키린이를 위한 키토제닉 다이어트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.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살펴보시면은 그 영상과 거기에 첨부된 가이드북 파일을 찾아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. 당시에 그 영상은 왜 만들었냐?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은 질문해 주시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께 좀 체계적이고 확실한 기준을 좀 잡아드리고자 그 영상을 제작을 했었습니다. 다행히 많은 분들이 그 키토제닉 다이어트 가이드북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막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단톡방에 이렇게 공유해 주시는 모습을 제가 실제로 볼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저에게는 되게 보람찬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이번 영상은 그때 당시 키토제닉 다이어트 가이드북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제작한 영상입니다. 그 약속이 뭐였냐? 키토제닉 다이어트 가이드북에 대한 상세한 설명 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배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쉽게도 지금까지 제가 그걸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설명이 단순히 이게 한 영상으로 끝나기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시작하실 수 있는 코스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것은 키토제닉 다이어트 입문 코스, 가장 쉬운 키토제닉 다이어트 코스입니다. 사실 그 전에 올려드린 그 가이드북만 봐도 이해하시기에는 크게 어렵지는 않으나 제 설명과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코스를 조성해봤어요. 그래서 이 코스를 누가 드리면 좋을까요? 먼저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너무 좋다는 건 스스로 정말 잘 알고 있는데 가족이나 친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자니 이게 너무 복잡하고 힘들었죠? 게다가 나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진짜 버터랑 삼겹살만 구워 먹어야 되는 거야? 아니면은 단순히 운동하고 칼로리 줄이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오해도 풀어줄 겸 조금 더 상세하고 단계별로 학습하실 수 있게 구성을 하였습니다. 이 가장 쉬운 키토제닉 다이어트 코스는 총 4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 모듈은 바로 알아보기인데요.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무엇이고 왜 지금 현재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지, 기본적인 대원칙과 개념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주 기초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단계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모듈은 준비하기인데요. 키토제닉 다이어트에서 나오는 기본 개념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내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들이나 상황들,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모듈인 실천하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식품들을 먹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같이 장을 본다든지 식사 패턴 추천, 그리고 외식을 자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한 외식하는 꿀팁 이런 것들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모듈 강화하기에서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넘어서 개인화된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주제별로 수면, 운동, 명상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. 이 가장 쉬운 키토제닉 다이어트 코스의 목적은 결국 누구든 이 영상만 보면 정말 간단하고 쉽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